연말이면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밝은 사회 하와이 클럽이 올해도 구세군 모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겨울철 나눔의 상징이 된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 올해도 이웃사랑의 동참을 호소하는 자선냄비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밝은 사회 하와이 클럽은 오늘 기아목구 월마트 입구에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그 애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세군은 구세군에서 이제 모아진 돈은 그 부르 이웃 돕기 이런 데 이제 써지는 거고, 저들은 밝은 사회니까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조금이라도 일을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를 찾은 주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온정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밝은 사회 하와이 클럽의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에는 자녀들도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의 봉사 활동에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